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대형 금융주를 필두로 어닝 시즌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JP모건이 금리 인상에 따른 마진이 좋았다고 설명하며 호실적을 발표했고 웰스파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즈니는 넷플릭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하며 11%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발표할 1분기 실적과 함께 지표들이 향방을 정할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 넷플릭스, IBM 등이 실적을 내놓고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또한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결과가 경기 상황에 힌트를 줄 예정입니다. 국제유가는 0.3% 올라 배럴당 63달러 89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주간으로 WTI는 1.3%가량 상승했는데요. 이란 및 베네수엘라의 제재와 리비아 내전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협상을 매듭 짓는 최종 단계에 매우 가까이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루허 부총리가 다음 주에 두 차례 컨퍼런스 콜을 갖는다며 대면 회의 개최가 필요한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월요일 힘차게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항시 24시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다시 보기 컨텐츠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도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Q&A 섹션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1대1 소통을 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을 올리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크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 반, 사실은 우려가 더 컸죠. 하지만 기대감 쪽에 조금 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행주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스타트를 좋게 끊었습니다. 특히나 JP모건 그리고 웰스파고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따른 마진율이 좋았다라고 JP모건이 발표를 하면서 예상보다는 좋았던 호실적의 발표가 됐고 웰스파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대마불사 금융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스타트를 끊으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걱정할 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 특히나 JP모건이 포함되어 있는 다우존스가 1% 넘게 올랐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0.4%에서 0.6%가량 올랐습니다. 증시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주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특징주 첫 번째는 주미아 테크놀로지입니다.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고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다면 아프리카에는 주미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나이지리아 최고의 이커머스 사이트입니다. 2012년 창립이 됐고요. 본사는 독일 베를린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4월 12일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14달러 50센트로 상장을 했고요. 14달러 50센트에 상장하자마자 바로 25달러로 75%가량 뛰어올랐습니다. 아프리카의 알리바바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뛰어올랐는데요. 앞으로도 행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타로니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일단은 뭐 용접 관련 소모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공급 장치들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액체 폐기물의 가스화 그리고 멸균을 위한 플라즈마 아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47%가량 올랐는데 상승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161%가량 증가한 매출 플러스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47%가량 올랐네요. 마지막으로는 히스토제닉스입니다. 저희가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2월 1일에도 50% 올랐고 4월 9일에도 56%가량 올랐는데 재생의학을 통한 통증 완화와 근골격계 관련 질환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4월 9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크게 한번 올랐었는데 히스토제닉스와 오큐젠이 합병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올랐습니다. 오큐젠이 히스토제닉스를 흡수를 하고요. 현재 이 호재의 영향력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도 33%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증시 그리고 시황 전체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바로 연결합니다.
You're watching Global Lab as well as Rising Star.네, 주말 동안 꽃 구경 좀 하셨나요? 자, 날씨도 따뜻하고 자, 증시에도 좀 훈풍이 가득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4월의 중순입니다. 자, 뭐 1분기 지나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시장에 대한 조금 의구심을 좀 갖기도 했었는데 시장 그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최고치에 가깝게 다가서는 등 지난주 좀 횡보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간으로 상승폭을 유지하는 등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 일단 긍정적인 흐름 쪽으로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먼저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보시죠. 자, 뉴욕 같은 경우는 일단 전 지수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뭐 다우지수가 금요일장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긴 했지만 주간 내내 좀 등락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S&P 500 지수 그야말로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고가권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19.09포인트 상승하면서 2900선에 안착하는 한 주를 보냈고요. 기술주 움직임 역시도 좋았습니다. 앞에서 명앵커가 얘기하셨듯이 이 은행주 실적이 정말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우려했던 것이 오히려 조금 좀 낮춰잡았던 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면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셨다고 좋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수출입 통계까지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 보였었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 지표까지도 다시 좀 좋은 흐름들 보여준 것이 증시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연장에 대한 부분은 금요일장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금요일장에서는 크게 영향 주지 못했었지, 목요일장에서는 크게 영향 주지 못했었지만 일단은 뭐 금요일장에서는 영국의 흐름 0.26% 상승세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영국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면서 유럽 주요국의 움직임 역시도 강보합권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함께 보시죠. 아시아가 조금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4월 들어서 3월 말부터 계속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00선 안착함과 동시에 2230선까지 뛰어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일본 시장이 가장 아시아 시장 중에서는 좋았습니다. 0.73%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요. 159엔 올리면서 2,800엔까지 올라선 움직임인데요. 엔화 약세에 따라서 수출주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도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중화권은 일단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눈치 보기 속에서 소폭의 매물이 출하되면서 금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신흥국 증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흥국 증시 인도 흐름도 뺄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좀 고가권 4월 3일에 터치한 이후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0.41% 강세 흐름 보여주고요. 베트남 증시는 하노이 정상회담을 고점으로 해서 약세권으로 돌아선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0선 가까스로 지키다 했는데 893선으로 지난주 내려와 있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0.37%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흥국의 흐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중동의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동시장 같은 경우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이 열립니다. 금요일에 휴장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흐름을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와의 동조화 비율은 이스라엘 지수가 특히나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증시 0.74% 상승세 기록하고요. 아랍에미리트 2.4%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중동시장도 일요일 시장의 움직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달러와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달러화는 큰 모멘텀 없이 일단은 시장의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입니다. 방향성 잡기 좀 어려운데요. 달러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96.85 기록하고요. 달러 원은 1139엔 9원 기록하고요. 달러 엔 같은 경우는 112엔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보시죠. 자, 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는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주간으로 상승률 기록했고요. 1% 이상의 주간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WTI가 63달러, 64달러까지 가깝게 다가서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유가 향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함께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자재 시장 함께 보시죠.
금 가격은 달러와 약세에 따라서 강세로 마무리하는데요. 1290달러대에서의 혼조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은 가격, 구리까지도 비철 가격, 금속의 가격도 상승세로 마무리하면서 원자재 시장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주 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변경이 있었을까요? 명민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